5개 동전을 중복 사용합니다. 아, 5개 숫자를 중복 사용. 네 자리 자연수다. 이를테면 1, 2, 3, 0. 자연수인데 제일 앞에 A1을 적은 거 보면 A1은 0은 아닌가 봐.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이 힌트를 볼때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는 갈수록 커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A랑 A3도 0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, 얘만 단독으로 보자 그러면 이세 개는 아마 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. 일렬로 나열을 해주면 되겠지. 근데 문제는 이네 가지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파생하게 되는 이 부분에 각각의 다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.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고. A3이 될수 있는 거, 요게 네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적어볼까? 1, 2, 3이 되거나, 1, 2, 4, 그 다음에 1, 1, 2, 3, 1, 1, 3, 4? 자, 그런데 네 번째 숫자를 이제 여기 적을 거 아니야. 여기다가 A4로 적을 텐데, 이네 번째 적을 것은 앞에 있는 A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거든. 자리가 살짝 애매해서. 그 다음에 별개로 A4다.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계산이 되었고, A4를 적을 텐데 요 앞에보다 작아야 돼. 그럼 여기 3이 있으니까 중복이 가능하겠지. 그럼 얘는 몇 가지가 가능할까? 세 가지. 0, 1, 2. 0, 1, 2. 세 가지가 가능하고. 4니까. 그냥 가지로 적자. 몇개 되지도 않는데. 세 가지. 4니까 0, 1, 2, 3. 네 가지. 여기도 네 가지죠. 네 가지. 그래서 이네 가지 처음에 만들었던 이네 가지가 그 다음으로 파생시키는 효과가 다르잖아. 그래서 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. 그럼 이것만 봐도 전체 총 경우의 수는 15가지가 되겠죠. 부모는 뭐 할까? 4 곱하기 약분하면 100분의